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발달되는 기타를 기다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16살짜리 그 중학생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300야드씩 때리거든요. 드라이버. 여자 15살인가 16살인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어요. 외국인. 네, 외국 선수요. 거의 그러면 뭐 이제 그 아까 말한 파워게임으로 이제 골프가 파워게임의 시대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골프 LPGA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LPGA는 다 박세리 베이비, 박세리 주니어들이거든요. 근데 박세리는 그렇게 막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두뇌 플레이였었죠, 박세리는. 그런 쪽에 영향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점점 좀 인기가 좀 사그라든 거죠, 이제. 아, 우리 쉐비킴 선생님께서 봤을 때 대한민국 프로 골프가 발전하려면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까요? 저 같은 일반인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캐디를 하고 있을 때 KPGA가 완전 망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남자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PGA에서 이제 우승도 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아 이제 우리나라도 남자 골프 되게 힘들었는데 좀 정상 궤도로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보는데 언젠가부터 한국 선수들이 주춤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여성 프로들이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궁금했거든요. 그래도 뭐 이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왜냐면 대중들의 생각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저 개인적으로 전 그렇거든요.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대중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음악도 그렇고 뭐 어떤 문화들, 스포츠군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쵸. 또 대중의 생각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쵸. 또 이제 쉐비킴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대중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이 있을까? 물론 뭐 골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이제 밴드를 하면서 밴드 하는 친구들 뭐 얘기를 막 이제 듣잖아요. 조언은 듣는 편인데 뭐 칭찬하고 이런 건 안 들어요. 듣지도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요. 제 얘기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나는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보면 갑자기 또 이제 밴드 음악적인 얘기를 해서 뭐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나 뭐 이게 똑같다라는 생각이지. 골프나 이런 거나 대중이 더 먼저다. 그리고 뭐 욕할 수도 있고 뭐라고도 있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쵸? 그럼 다 다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밴드 하는 친구들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저는 지금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나를 위해서 하고 뭐 이런 건 어렸을 때는 뭐 되게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큰 게 어떻게 하면 더 한 번이라도 오픈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밴드들이 대중들한테 이제 좀 다가갈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하지. 그렇죠. 뭐 밴드 하는 친구들이 뭐 뭐라 그래도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웬만한 진짜 친한 동생한테들 얘기해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골프도 그렇잖아요. 대중이 그쵸.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쉐비킴 선생님처럼 이렇게 뭐 대중이 됐습니까? 대중의 입장에서 이제 골프를 사랑하는 우리 대중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되게 좋은 말씀이. 그렇죠, 그렇죠. 저는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골프에 지금 스타 플레이어의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알려지지 않은 선수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남자 선수 중에서는 지금 그 최연소 PGA 우승했던 그 김주영? 김주영 선수. 김주영 선수. 그 친구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이번에 그 풀스윙 시즌2에 김주영 선수 편도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봤는데 초반에 저도 좀 봤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딱 체형이 키도 크지도 않은데 거리도 그렇게 많이 나가고 그리고 되게 정교한 볼 컨트롤이나 이런 게 진짜 타이거 우즈가 옆에서 막 와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야 이미 저 나이에 그 탑 클래스 인정 받았구나 멋있더라고요. 김지영 선수도 있고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PGA에서 뭐 또 활동하고 있고 뭐 리비 골프로 간 한국 선수는 없는 거죠 아직. 어떻게요? 리뷰. 리뷰요? 글쎄요. 저는 한국 선수 못 봤어요, 리뷰에. 그 PGA 투어에서는 많이 봤는데 네네.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네네. 아직 리뷰인가요? 리뷰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새로 생긴 사우디 합방한 골프 있잖아요. 아, 그 LIV 그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없죠? 한국 선수는 아직 못 본 것 같네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참 우리 쉐비킴 오늘 선생님 모시고 정말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쉐비킴 님이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프로골프 지망생인지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뭐 이제 밴드만 하시는 분인지 알고 간혹 제가 SNS에 이제 뭐 거의 안 올리는데 제가 이제 존델리랑 존델리 아들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하나 올렸더니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골프 치시나? 요즘도 치십니까? 뭐 하고 이제 치는 지는 조금 알았는데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이 정도 깊이가 있는 분인지. 그 잘 못해서 그렇지 열정은 꽤 강한 편이에요. 오늘은 아르헨티나 프로 골프 지망생이었던 쉐비킴님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오셔서 프로 지망은 이제 안 하시고 그냥 취미로 골프를 치고 계시고 현재는 바이탈 디그르라는 밴드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기타를 치고 계십니다. 오늘 너무 또 이제 이렇게 폭넓은 지식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비킴 선생님의 활동 계획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싶네요. 바이탈 디그리 현재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규 앨범 지금 작업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꿈이었던 해외 공연이 하나 잡혔습니다. 어딘가요? 일본입니다. 가까운 일본 어디? 일본 코엔지라는 곳에 도쿄 코엔지를 갔는데 도쿄? 예. 일단 그걸 시작으로 해서 올해는 더 해외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일본 자체를 처음 가는 것도 있고 예전부터 되게 해외에 가서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이 첫 꿈을 이제 올해부터 이룰 수 있게 돼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쉐비킴 선생님에게 골프는 어떤 건가요? 골프는 저에게는 삶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일단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처럼 못할 뿐이지 열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선수들 타이거 우즈 대회 나온다 그러면 설레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방송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고요. 골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한 번씩은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정말 재밌는 스포츠라서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아무튼 뭐 골프는 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프로골퍼 지망생이셨던 쉐비킴 선생님 모시고 쉐비킴 선생님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참 아르헨티나 골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듣고 너무 희망이 보였어요. 30시간 타고 가면 5만원 안에 다 끝낼 수 있다.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쉐비킴 우리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는 바이탈 디그리 밴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홀리 박찬의 노골프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Fatal Victory, 드셔주시면 감사합니다.